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팰레스의 최고의 부자 잉단테로고 합니다. 자, 일단 헤라팰레스, 저의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최고의 주상복합 헤라팰레스. 여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죠. 어, 뭐야? 무슨 일인데 저렇게 소란스러운 거지? 문 열어주세요. 아, 이러다 돈을 달라고요. 나도 구경 좀 하네. 헤라팰레스야.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려고 한다고. 아,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격떨어진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뭐래? 들어갈 건데? 나도 들어갈 건데. 어쩌건데? 거참, 우리 헬라팰레스의 명성이 떨어지겠군.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가 볼까. 저희 헤라팰레스는 100층까지 되어 있고, 저희 집은 펜트하우스 100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 헬라팰레스의 자랑, 바로 이 청산 동상인데요. 아, 정말 지금 봐도 아름답구만. 으흐흐. 아, 정말 여기가 좋구만. 경치도 좋고, 백지기다 보니까 강남이 한눈에 보이는구만. 여기는 최고의 금수저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아까 저런 거제들이 들어오면 우리 헬라패스의 소운이 안 좋아질 거야. 끔찍해, 끔찍해. 어? 어디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구만. 딸내미! 네? 너 그런 식으로 노래하면 너 걔 못 지켜. 그 정도 실력으로 실력 입학 할 수 있겠어? 어머니,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어머니, 단서진, 오늘도 열심히 딸을 가르치고 있구만. 아, 우리 헤라팰레스는 수석 입학 아니면은 절대 안 되지. 잉여맨, 내 이름 잉단테. 이제 100층짜리 내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볼까. 이런 거는, 이런 엘리베이터는 나랑 어울리지 않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올라가 볼까. 슝. 펜트하우스는 참 넓구만, 좋구만. 들어가 볼까. 그래. 좋아, 좋아. 경치 좋구.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있겠지. 일단 노래 한 곡 들어야겠구만. 우리 아이들 공부나 하는 거 들어봐야겠구만. 야, 이 바보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왜 몰라? 아이,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가 있고 사과 하나가 있는데 0이지 어떻게 있냐고. 어느 사과가 어디에 갔니 그럼? 아이, 내 뱃속으로 갔지. 그러니까 0이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석훈이, 석경이. 네? 아빠 왔다. 인사해야지. 얄루, 인사를 그렇게 하나? 응? 얄루, 다시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애들아, 어쨌든 아빠가 할 말 있다. 아빠 방으로 따라와. 아, 우리 헤라팰레스의 자랑, 우리 아이들, 너희들. 아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폼을 잡았어요? 아빠 명성에 이렇게까지 먹칠을 해야겠니? 아! 저희가 오징어가 아닌데 어떻게 먹칠을 해요? 석훈이, 이번에 석경이 시험 점수 몇 점이지? 97점?
빵점이잖아 빵점. 부정행위 하다가 빵점 맞았잖아. 들키고 말았나? 어쩔 수 없다 딸깍. 그래 오늘 좀 혼 좀 나자구나. 안돼 그 방은 원치 않아요. 이 자식이 아빠한테 말 대꾸 하는 거야. 자 그런 건 아니지만 석경이 아빠 석경이 따라 들어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절 때리지 마시고 그럼 쟤 때려주세요. 정말 그래. 죄송해요. 동생 관리를 잘 못한 석훈이가 맞자구나. 따라와. 이런 자 등짝을 보이렴. 젠장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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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철썩 철썩 아야 철썩 아야 철썩 체벌은 언제나 아파 척팍 척척 아야 척척 다음부터 아야. 어? 석경이 성격이 아, 성격이 아니 성적이 100점이 되지 않으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알겠어? 아야 아빠, 이 아빠의 쟤는 돌인걸요 머리가. 아빠의 영생에 목줄하지 마렴 알겠니? 아야 이제 방에 들어가 둘 다. 네 그래 그래. 하 이 인당태의 삶은 정말 고달프구만. 구독. 아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디야 어디야. 오! 우와 책 진짜 왔다. 대두성이야 완전. 아니 그 아저씨 여기 뭐하는 곳이야? 이 녀석들이 아까 그 녀석들. 어! 어 여기 금고빵도 있어. 이 안에 금이 잔뜩 있나봐. 아니 경비! 경비 어딨어!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어떡해! 이씨 여기 사탕이 있네 사탕이. 와 여기 방탄열인가? 이 벌레 같은 것들이 나가지 못했어! 냄새가 나잖아 내 방에 지금! 응? 야 방탄유리다 싸볼게 싸볼게 뚫리는지 잘 봐. 우와 안 뚫려 안 뚫려 대박 안 뚫려. 아니 도대체 와. 경비는 어디 간 거야? 빨리 내보내 빨리. 우리 집이 더러워지고 있잖아. 아저씨 유난 좀 떨지 마세요. 직구경 좀 하겠다는데. 아니요 야, 여기 클럽이냐 클럽. 와 노래 틀어봐 노래. 클럽은 무슨 저거는 내가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5,000만 원짜리 쓰... 뭐지? 왜? 와. 어 그래 그래 그걸 말 한번 잘했구만. 내가 뭐, 저번에 뭐, 프랑스에 가서 아우 또 저것도 있네 저기 뭐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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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번 잘했구만. 저거는 내가 저번에 이친이다. 와 이친이다. 와 그래 야, 우리 떨어지게 노래할래? 좋아 그래 얘들아. 그래 여기가 과로 펜트하우스란다. 어때 좋지? 와 여기 뭐야 여기 눈이 왜 이렇게 눈이 부셔. 너네가 나 그래 사진 찍어주라. 얘들아 아저씨 오케이 사진 찍어드림. 아저씨 둘셋 착각. 얘들아 아저씨 말 좀 들어봐. 여기가 아니, 바로 장소에 또 가서 놀러가자. 얘들아 여기가 네. 바로 펜트 아 여기 나가는 데가 어디야. 펜트하우스란다. 뭐야 아우 여기가 좋겠네. 우리 펜트하우스 보안 왜 이래. 어쨌든 저런 아이들은 들어오면 안 될 텐데 우리 헤라프레스의 집값이 떨어지겠어. 아저씨, 정말 아저씨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나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들어오긴 아니, 했는데. 아저씨. 우와, 와 여기 공부빵 봐.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 이거 뭐야 여기? 피아노니까 얘들아 이제 나가주겠니? 에? 아저씨 맞아. 여기 라면 하나만 끓여다 주세요. 진라면으로. 너희들이 워낙 서민들이라서 이런 집에 안 와서 많이 놀랜다 모양인데 여기는 너희들 같은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다. 그 안경제비 아저씨. 응. 사진 좀 찍어봐요 좀 잘생기게. 그래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거야. 자 에? 찰칵. 젠장. 이런 젠장. 저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값이 떨어지겠구만. 여기야 내려가는 곳이 여기란다. 내려갔어. 아저씨 이렇게 막 쫓아내는 게 어딨어요. 손님인데 우리 집에서는 손님을 어? 왕처럼 모시라 그랬어요. 왕처럼. 너희같이 서민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빨리 내려가. 뭐래 빨리 내려가. 우와 뉴야 빨리 내려와 봐. 여기 신기한 곳이 있어. 와 이 동산길 가지고 놀자. 아니 이거 경비원들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데는 막 들어오게 하고. 이씨
와, 워터파크. 여기 냉면 하나만 시켜주세요. 제게 왜냐. 젠장. 좋아요. 아 진짜, 아우 진짜 구경 너무 재밌었다. 아우 진짜, 아우 그 악령잡이 아저씨 진짜 너무 웃기다. 다음에 또 자꾸. 맞아 맞아. 응? 어, 올리야. 미호야 왜 안 와? 저, 아? 저거 뭐야? 저기 저기 동상이. 에 그게 뭔데? 에? 저건 저 사람 신체 아니야? 얘 도망가자! 무서워! 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펜트하우스를 굉장히 즐겨 보는데 이번에 입양아저에서 맵을 만드신 키미님께서 헤라펠라스를 또 지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구경을 왔고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즐거웠죠? 네, 여기 후원할래요. 아, 나 후원했어, 아까. 아까 후원해가지고 또 할 수 있나? 후원도 잘 받습니다. 후원해드릴게요. 또 해줘야겠다, 또 해줘야겠다. 감사합니다, 키미님. 또 키미님도 유튜브 한다니까 되게 더 멋진 건축물 많거든요? 들어가셔서 한번 키미님 영상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맞아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